그러면 제가 이거를 순서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순서가 됐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아.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됐고 어떤 식으로 예. 이게 지금까지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처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컴퓨터를 딱 사서 네. 견적을 내서 그쪽에 견적을 딱 줬어요. 네네. 견적을 주고 아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주실 때 윈도우 10 좀 깔아서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달래요. 윈도우 10 깔아줄 테니까. 윈도우는 정품을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아, 네네네네. 네, 그 그냥 까는 걸로 해서 네, 뭐. 그래서 한 2-3만 원 더 드리겠다 해서 알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그거 세팅만 딱 해서 집에 오면 바로 선만 꽂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해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 났어요. 네네. 근데 컴퓨터가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일 정도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음성장 번호도 안 오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쳐가지고 환불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야, 아 사실 지금까지 뭐 불량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5일 동안이요? 네. 그래서 불량 테스트가 와서 이제 오늘 딱 보낼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 알았다. 그럼 오늘 보내고 음성장 번호를 달라 하니까 그날 딱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컴퓨터 선을 딱 꽂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식 메인보드에 불이 딱 들어오길래 기분이 되게 좋아서 와 이제는 이렇게 불도 들어오는구나 하고 전원을 딱 켰는데 전원이 안 켜져요. 그래서 아 뭔가 다른 선이 문제인가 하고 원래 고장난 컴퓨터로 바꿔오니까 고장난 컴퓨터는 전원은 켜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전원 문제가 아니라 이 새 컴퓨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하려고 이제 컴퓨터 이것저것 봤는데 ODD가 삼성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뭐 모르겠어요. 뭐 라이트온이나 이런 데 게 들어갔을 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 걸로 딱 들어가 있는 거에서 빡쳤고 이 진짜 제일 빡쳤던 건 아니 진짜 그렇게 테스팅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5일 동안 테스트하고 이제 하루 딱 됐는데 전원조차도 안 켜지는데 이걸 테스트 한 건지도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혹시 뒤편에 스위치 연결하시고 나서 그 케이블 연결하시고 나서 전원 스위치 이런 것들은 만져보셨어요? 뒤편에? 네네네. 아 그것도 했는데 안 됐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연락이 왔어요. 파워 문제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바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서는 뭐 자기네들이 근데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직접 사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게 제가 막 그 FSP라는 그게 막 환불이 안 된다고 그때 하는 게 자기네들이 부품을 사오니까 근데 네. FSP 재고가 있으니까 바로 뭐 당일날 보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신뢰가 너무 많이 깎이고 이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래요 사장님. 그리고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렇게 고장날 확률이 있나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배송 중간에, 뭐, 저도 네. 조립해드리고 택배로 보내고 했을 때 아무리 에어캡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배송 중간에 택배 기사님들은 던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물류창고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상하차 하시는 그 분들 중에, 네. 일부, 뭐, 알바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일부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힘들면 네. 뭐 던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 택배 기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PC에 충격이 가해져서 고장이 네. 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뭐 파워가 나갈 수도 있고 뭐 복불복이 어떤 부품이 고장 날지는 네.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고장이 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고장 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판매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 부분 맞아요. 가지고는 뭐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함은 있겠지만 네. 그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 다시 보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완벽하게 뭐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뭐 통하시는 분도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본인은 케이스도 3R 해머 풀아크릴 제품을 원했고 그걸로 네. 견적을 냈고 근데 풀아크릴 제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해머 제품이 왔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네네. 부분. 그 다음에
삼성 ODD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라이트온인가 그 다른 ODD 네. 저가형 ODD를 넣어줬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업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본인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뭐 고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 임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5일 동안 테스트를 하고 나서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5일이면 그 주문하신 날부터 네네. 5일이면 그날 날부터. 조립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5일 동안 네네. 테스트했다는 건 그러면 네네. 그게 용산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야. 뭐 그날 주문이 들어오면 용산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다가 이제 뭐 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네. 뭐 어디 뭐 다른 지역 뭐 강원도예요. 지역은. 그러니까 그게 뭐 지역이 강원도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주문을 해 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재고 가지고 있는 거면 그날 조립해서 바로 테스트가 들어가서 5일 동안 테스트를 뭐 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날 주문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문한 거라서 환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서 그날 주문한 날, 그 통화하시는 분이 주문한 날 그 사람들도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품들을 딴 데다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건 그럼 5일 동안 테스트를 안 했거나 부품들을 네네. 자기네들이 뭐, 가지고 있는 재고를 팔았다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제일 그런 게 이제 FSP 제가 이렇게 딱 그거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뭐가 고장난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받은 날 바로 이건 파워라고 이제 파워만 딱 고쳐서 오늘 뭐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의문인 게 아니 어떻게 파워를 주문도 안 하고 파워가 고장난 줄 알고 그러니까 아 이 새끼 설마 내가 파워 확인을 할 줄 모르니까 뻥 파워 보내는 건가? 막 이런 의문이 드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바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어놓으신 거나 이런 건 없나요? PC 그러니까 사진? 다행히 박스는 제가 다 갖고는 있어요. 박스는 FSP가 맞아요? 네, 박스는 FSP가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박스, 뭐 그렇게까지 네. 하진 않았을 거예요. FSP 박스를 보내줬으면 FSP 제품을 넣어줬을 거고요. 이제 뭐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부품들 같은 경우, 좋은, 네네. FSP면은, 뭐, 좋은 제품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네. 파워에서는 뭐, 가성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고, 네. 성능은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런데, 네. 파워가 불량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네. 대처 방식이 약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그거를 또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 사람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네. 굳이 이거를 이제 오늘 보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아니, 어제 보내서 오늘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문을 해야지 다시 그러니까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게 그러니까 좀.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처음부터 재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는데. 거짓말을 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재고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뭐, 업체면, 네. 저도 이제, 뭐, 이제 컴퓨터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도 네. 여기다가 지금 부품들, 뭐, 재고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쌓아놓는 게 한 3천만 원어치 이상은 재고들을 쌓아놔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이게, 뭐, 3천만 원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뭐, CPU 한 15개, 20개? 네.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3일 4일 영업하면 그거 다 나가요. 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들을 많이 쌓아놓는 데 같은 경우는 뭐 억 단위로 재고들을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그럴 뭐 큰 자금력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 남들이 뭐 A라는 제품을 원해요. 근데 저는 B를 막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B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양아치 짓을 제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를 아,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네. 부품이 저한테 없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제품들을 따로 주문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오면 조립해가지고 아, 이제 보내드리고 이런 네네. 식으로 하는데. 네. 뭐 업체가 재고를 하나도 안 가지고 하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그 네네.
그 업체가 정말 이제 그런 업체라고 한 업체가 맞다면 네네. 업체가 아니라면 뭐 재고를 안 쌓아놓고 할 수 있겠지만 업체가 네. 맞다면 재고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딱히 뭐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네. 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은 부품을 뭐 나쁘게 말하면 바꿔치기고 좋게 말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네. 부분 부품을 이제 좀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업체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대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납품했었던 거 다시 이제 환불해달라 그러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뭐 그 사람들 입장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하는데 아 솔직히 이제... 저는 그거거든요. 컴퓨터만 네. 잘 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신뢰가 아니 딱 왔는데도 뭔가 부품이 제대로 안 오. 그러니까 막 중고 부품이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원래 안 이랬는데 네네. 이건 근데 충분히 제 입장에서 그럴만 하시죠. 제가 진상을 아시죠, 사장님. 뭐. 충분히 고객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제가 예전에 무료조립 활동 뭐 한참 많이 할 때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환불을 해주면 환불을 받고 뭐 환불을 안 해주면 이제 PC를 내가 믿고 쓸 수 없으니까 나한테 뭐 저한테 이제 보내줄 테니까 제가 한번 네. 봐가지고 뭐 성능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거 테스트해서 좀 보내달라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그렇게도 해드리고 네. 했는데요. 네네. 이제 통화하시는 분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업체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네네. 뭐 환불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네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네네. 뭐 좋게 좋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네네. 업체에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업체에서 네네. 뭐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네. 뭐 부품 바꿔치기나 이런 짓은 안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네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뭐 제가 서비스로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좋게 좋게 이제 처리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네. 통화하시는 분도 그쪽이랑 이제 뭐 안 좋게 끝내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뭐 그런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다 뭐 얘기하셔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하시던지 아니면 네. 그 좋게 해결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네. 저거를 하세요. 뭐라도 하나 이제 뭐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네. 방법을 좀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PC를 혹시라도 뭐 환불이나 이런 게 어렵게 되면 네. 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뭐 봐가지고 뭐 성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해드릴 네. 수 있으니까요. 아, 뭐 그렇게 뭐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해드릴게요. 뭐 봐달라고 네. 하시면 뭐 봐드리고요. 뭐 제품에 네. 뭐 제대로 들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궁금하시면 보내주세요. 어차피 지금은 제가 지금 가오픈 기간이라서 네. 뭐 조립이나 뭐 영상 이런 거 올리는 것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 봐드릴 정도의 뭐 시간은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장님은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의심이 없었는데 솔직히 박스나 라이젠이랑 보드 아수스 보드랑 딱 정품 박스로 다 왔거든요. 세핑으로.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진짜 1도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박스나 정품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사장님 보면 다 아시나요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닌지? 일단은 박스를 네. 보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박스 보고 알 수가 없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네. 각 부품들마다 그 CDR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조사나 이런 데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간단해요. 그냥 제조사에다 전화해가지고요. 내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언제자 모델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 제조사나 유통사들이 다 알려줘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2018년 뭐 12월 뭐 제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네네. 보통은 이제 생산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면 네네. 그 부품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뭐 무상 AS 기간이 뭐 3년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구매한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3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구매 네네. 그 영수증을 기준으로 영수증이 없다라고 하면
그 CDR을 기준으로 3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CDR에서 3년 플러스 뭐 1에서 3개월 정도를 더 AS를 해줘요. 왜냐면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유통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 업체가 너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리얼 조회를 해봤을 때, 뭐, 2018년 11월 제품이다. 그러면, 두 달, 지금 세 달째 되니까 이거 중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뭐, 10월에 돼가지고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쳐요. 네네. 그러면 국내에서 10월부터 11월, 12월 뭐, 이렇게 뭐, 총판에서 뭐, 도매상 가고, 소매로 오고, 개인한테 판매되고, 이런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간은 유통기간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이거 뭐, 중고제품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한 4, 5개월 지난 제품이다. 시리얼 넘버를 조회했는데, 그러면 이제 재고 네네. 쌓아둔 거 판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네. 혹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셨나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안 받았어요. 영수증이나 그런 건 안 받으셨어요? 네, 그냥 계좌에만 입금해달라 해서 입금해. 그니까 거기가 이렇게, 어떻게 여동님을 알게 됐냐면, 무료조립 치다가, 네. 이 사람이 하도 이러니까, 아, 무료조립 원래 다 이런 건가 하다가, 여동님도 있냐고, 아, 이분을 걸 할 걸, 그때 후회한 거예요. 그니까 이분도 무료조립이라고 하니까 세금이나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런 걸 뭐 바란 것도 아닌데, 네네. 영수증을 띄워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뭐 알았다고, 잘만 해달라고 이러고 끝난 거여서, 계좌로 보낸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시리얼로밖에 AS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네네. 그리고 만약에 파워 분량이 맞다라고 하면 구매한 지 뭐 일주일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이제 그 구매한 업체에다가 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교환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보내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줬거든요. 아까 제가 본체에 다시 보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보내서 그쪽에 언제 그 본체가 도착했나요? 한 저는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우체국 택배로 보냈는데 네. 하루 만에 도착했다고 저한테 전화 주고 그러면 그쪽에 오늘, 네. 도착하고 그쪽에서 이제 파워 보내가지고 그 구매처 그 사람들도 구매를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처로 네네. 다시 보내서 구매처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완성됐으니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품 뭐 그냥 받는 게 낫겠죠 일단은. 그건 뭐 왜냐 통하시는 여기서... 분이 편하신 대로 그냥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받으셔가지고 네. 확인하실 부분은 기존 파워의 시리얼이랑 이 지금 이 시리얼이 맞는지 새로 바뀐 그 시리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박스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파워가 바뀌었다라고 네. 하면 네. 그 FSP 제품이 그 파워 박스에 시리얼이 붙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위에 있네요. P 가로 N PPA 500 네. 이게 시리얼 넘버죠, 사실. 그 넘버가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넘버가 이 넘버가 왜냐면 넘버가 같으면 동일 제품이니까요. 달라야죠. 아, 그래야 바뀐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 제품이 아니어야 되구나. 네, 왜냐면 넘버가 같은 모델이어도 시리얼 넘버는 다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같고 뭐가 달라야 되죠? 시리얼 넘버를 시리얼 넘버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가 조립이 다시 수리가 돼서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오면 파워에도 시리얼 네. 넘버 스티커가 아마 봉인실 같은 게 붙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실에 있는 그 시리얼 넘버랑 지금 가지고 계신 파워 박스에 있는 시리얼 넘버가 달라야 되겠죠. 왜냐면 파워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바뀐 파워가 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거기 그리고 파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 해머에서는 그냥 막 쉽게 못 하나요? 드라이버로 봐야 되나? 파워 서플라이 확인하는 방법은 네네. 지금 해머 케이스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편이 지금 아크릴이 달려 있는 그 철판 베젤이고요. 네, 맞아요. 네네. 뿌옇 아크릴. 네. 오른쪽 네. 편이 그냥 통철판이에요.
네네. 오른쪽 판을 열면 하단부에 네.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걔를 뭐 직접적으로 그쪽 오른쪽 철판만 열어서 파워를 봤을 때 보이면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네. 거기서 안 보이면 그 나사 풀러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파워를 분해를 케이스에서 파워를 탈착시켜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냥 그 아크릴 나사처럼 빼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죠. 나사를 좀 풀어야 되나요? 드라이버만 있으면 돼요. 십자 드라이버 아, 하나만 있으면. 십자 드라이버로 뒤에 이제 케이스에 파워가 고정되어 있는 그 나사 네 개만 푸시면 돼요. 아 그러면 딱 파워는 고정된 상태로 상표는 바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아 그 파워 상표 어떻게 FSP라고 딱 써져 있나요? 파워가? 제품 그 라벨이 붙어 있고요. 그 네네. 라벨에 FSP 제품이 제가 지금 여기는 FSP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여기는 그 라벨이 있는지 그 라벨 쪽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시리얼 넘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FSP니까. 왜냐면 영수증은 안 좋은데 시리얼 넘버가 없으면 나중에 AS를 못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면 여기서 네. 딱 왔는데 FSP 상표도 없고 시리얼 넘버도 없으면 거기서 그냥 이건 환불해 주세요. 그때는 진짜 신상을 부려도 되겠죠? 그거는 진짜 근데 이게 환불을 해주냐 안 네. 해주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환불을 뭐 통하시는 분이 해달라고 해서 바로 해주면 그게... 상관이 없지만 아까 안 말씀하셨듯이 안 해준다라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뭐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뭐 그때 가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뭐 아, 뭐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다가 뭐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뭐 뭐 그런 것들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다 얘기하셔가지고 뭐 계좌를 네. 털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뭐 얘기하신 뭐 그런 식으로 뭐 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뭐 근데 아. 약간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네. 이제 뭐 구매하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아, 생각을 하고요. 네, 네네. 이게 부품 같은 경우가 예예. 저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카드를 A라는 그래픽카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조립을 네네. 할 때. 근데 A라는 그래픽카드가 시장 전체에 품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B라는 그래픽카드로 대체를 해드려요. 근데 B라는 네네. 그래픽카드로 대체를 하면 그 대체했다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상으로라도 뭐 A가 없으면 B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네네. 근데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네. 대체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대체가 되면 대체된 제품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박스들까지 다 챙겨서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악한 마음이 있어서 A라는 제품이 비싼 거고 B라는 제품이 안 좋은 건데 B로 제가 바꾸고 안 걸리려면 제가 박스를 안 보내겠죠. 아, 그런 네네.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박스까지 보냈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는 뭐 걱정할 건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가지고는 장난을 안 치는 거니까. 뭐 저도 뭐 그래가지고 오해가 생긴 적이 한번 있어요. 뭐 옛날에 네. 뭐 그래픽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 A라는 그래픽카드로 해드리려고 했다가 그게 없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 올라간 상태에서 B로 했어요. 그때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한 6, 네. 7개월 지나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빠지니까 A라는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B라는 제품은 네. 몇만 원 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스를 보내드렸음에도 나는 그 내용을 뭐 그러네. 우리가 문자로 주고받은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서로 좀 이제 저는 얘기를 했다. 아. 그분은 난 들은 적 없다. 네. 그럼 제가 박스를 왜 보냈겠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근데 그분은 그러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 모르니까 박스 받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네. 그분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제 얘기하고 하면서 뭐 이제 네. 좀 좋게 해결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랑은 완전 다른데 그런 경우는 네. 아 그러네요. 아 이거는 근데 충분히 이거는 판매자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근데 완전히 좀 그런 뭐 부품 그런 게 막 그래픽도 아니고 ODD랑 막 그런 거니까 더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 근데 판매자님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사기 막 부품 바꿔치기 이거의 확률은 좀 적다. 왜냐면 정품 박스까지 그렇게 다 보낼 정도면. 네네. 거기선 좀 그럴만한데 약간 ODD나 그런 거에선 저도 좀 기분이 충분히 그럴만하다. 왜냐면 장사하는 아, 사람들이. 네. 네네. 그렇게까지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네. 없을 거라고 그렇지. 저는 생각을 해요. 없을 거라고 아,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까지 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 제 생각에는 그러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그쪽에서도 뭐 조립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 서로 네. 이제 뭐 들어온 것들 조립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 제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제품으로 조립하겠지 뭐 ODD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ODD로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이걸로 하겠지 하고 이제 아... 의뢰 자기 이제 지레짐작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조립을 하고 이제 그러고 네. 나서 보냈는데 뭐 잘못된 게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야 뭐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네. 지금 통하시는 분처럼 알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야 그거 뭐 주문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네가 주문 뭐 조립 잘못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런 사람은 없을 네. 것 같고요. 이런 네, 식으로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아, 하시면 그러면 네. 뭐 원만하게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해결하신 네. 다음에 저한테 뭐 그래도 조금 걱정스러우시면 고장난 컴퓨터를 네네. 무조건 사장님한테 일단 보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그것만 좀 잘 봐주시고 뭐 수리비랑 그런 거는 그냥 사장님 알아서 청구만 해주시면 그거는 그냥 제 인터넷용이랑 부모님 쓰시는 거여서 네네 그냥 그런 것만 알아서 딱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받고 컴퓨터 켜진 거 보고 그 박스 이제 제가 보낼 거거든요. 보내고 연락만 바로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 그 블로그에 네네. 있는 주소로 연락을 그 택배 보내신다면 송장만 네네 저한테 그냥 그 핸드폰으로 그냥 주시면 돼요. 송장만 주시면 되고요. 사진만 네네 네네 그럼 제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스케줄 예, 예. 잡아가지고 뭐 수리나 이런 것들 아. 해드리면 되니까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램이요. 뭐 네. DDR4인지 DDR3인지 그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죠? 램에 보면 뭐 PC3, 네. 뭐 PC4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아, 그 램을 빼서 봐야 되나요? 뭐 뺄 필요는 없고요. 램에 네. 양쪽 왼쪽이든 오른쪽 면이든 보면 그 흰색으로 네.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보면 뭐 PC4 뭐 PC3 아. 뭐 DDR3, DDR4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 보기가 힘들면 네. 그냥 뭐 네이버에다 CPU-Z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네 CPU-Z에서도 뭐,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 CPU-Z는 요즘에 이제 19200에서 이제 21300인가 뭐 삼성? 네. 약간 뭐 약간 아주 약간 업그레이드 됐는데 네네. 그 정도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나요? 네 다 나와요 클럭이랑. 아 CPU-Z에서 보면 그게 아 그러면 네. 거기서 딱 확인하면 되구나.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또 상담만 했는데 이렇게 시간 뺄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무조건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무조건 그건 보낼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컴퓨터 보낸다 했으니까 네네. 보내고 제가 송장만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